관리가 안 돼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. 자, 그런데 이 다시마를 건져 올리는데 야, 무게도 무게지만 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다시마가 저렇게 큰지 아셨어요? 오, 잘 컸네. 야, 저렇게 길어요? 왜 이렇게 되게 고급지잖아요? 이 윤택과? 아, 그쵸, 그쵸. 네, 고급지. 아, 진짜 고급적이에요. 다시마에 반하셨네요. 네. 청정바다고 미네랄이 더 좋다. 잡숴보시. 네, 이런 건 또 바로 먹어봐야 제 맛이죠. 먹어봐.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상태로 먹는 겁니다. 안짜고 달아요. 이런 걸 어디 가서 먹겠어요. 안짜요, 안짜요. 달달해요. 안짜요? 네, 안짜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마 수확에 나서보는데요. 다시마를 자른 다음 배 위로 끌러 올리는데요. 아, 이게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. 이게 되게 길이도 있어요. 네. 자, 그래도 아버님 몫까지 열심히 수확했습니다. 일을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? 오늘은 그래도 수월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? 네. 자, 다시마를 수확한 후에는요, 또 이렇게 햇볕에 네, 건조로 식혀줘야 하더라고요. 아, 진짜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해야 되네요, 진짜. 네. 농산일도 바닷일도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지만 결실을 맺는 거겠죠. 청정 바다가 키워낸 다시마는 올해도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. 오늘은 한상훈 씨도 일 잘하시네요. 아, 그럼요. 다시마 이렇게 언제나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다 키우신 거죠? 다시마 계속 다 키워놓은 게 이제 먹고 살 만한 게 세상 떠보는 게 어찌 기가 막히겠어요.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봅니다.